나는 집에서 학원까지 1시간 동안 버스 안에서 막 열심히 들었어. 근데 그걸 2주 넘게 했어? 근데 왜 듣기가 제자리 걸음일까? 그러면 사실 혹시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그동안 공부하지 않았나?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자, 그럼 누나랑 LC 공부할 때 별로 좋지 않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 안녕, 토스나 토도라. 한나부터 열까지 알려주는 한나 누나야. 오늘은 누나가 not to do list, LC 공부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거를 준비해봤어. 한마디로 잘못 공부하고 있는 걸 누나가 잡아주는 거야. 사람들이 대부분 토익은 되게 빠르면 두 달, 뭐 늦어도 세 달 만에 졸업한다고 하잖아. 아, 근데 나는 이상하게 매일매일 열심히 했어. 근데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거야. 완전 억울한 거지. 그러면 사실 혹시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그동안 공부하지 않았나?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우리 시험 중에서도 이 특히 토익은 처음에 방향만 처음에 잘 잡으면 절대 절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 자, 그럼 누나랑 LC 공부할 때 별로 좋지 않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 토익 만점! 자, 첫 번째, 그냥 듣지 않기. 여기서 그냥이라는 말이 중요해. 나는 집에서 학원까지 1시간 동안 버스 안에서 막 열심히 들었어. 근데 그걸 2주 넘게 했어? 근데 왜 듣기가 제자리 걸음일까? 왜냐하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듣기만 한 거라서 그렇지. 일단 두 가지를 점검해 봐야 되거든. 뭘 들었느냐, 이게 중요하고, 얼마나 반복해서 들었느냐, 이 두 가지가 진짜 중요해. 자, 눈으로 읽어도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있지? 그런 거 듣지 마. 그럼 반대로 어떤 걸 들어야 되지? 그치, 바로 눈으로 읽었을 때도 해석이 정확히 되는 문장, 그걸 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뭐 완전히 생소한 내용을 막 계속 듣는 거지. 차라리 그 시간에 그냥 단어를 외우는 게 더 효과적일 거야. 자, 그럼 내가 아는 문장이 있어. 나 이 문장을 열심히 해석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걸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이동 중에 들을 건데, 이거 얼마나 많이 들어야 될까? 잠깐, 누나가 대학생 시절에 얘기를 좀 해줄게. 누나가 이렇게 즐겨 듣던 팟캐스트가 있었어. 미국인 두 명이 나와가지고 뭐 한국은 뭐 이런 나라다 막 이렇게 에피소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였거든. 근데 거기서 남자가 그래. 자기가 아침 조깅하러 동네 공원에 가는데 거기서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루트로 걷는 여자가 있어서 이렇게 눈여겨본 거야. 근데 그 여자도 자기를 좀 의식하는 것 같았대. 그래서 남자는 이제 계획을 짰지. 아, 여자가 산책시키는 이 대형견이 있었는데 그 개를 귀엽다고 막 이렇게 칭찬하면서 막 접근을 해볼까? 이렇게 이제 계획을 짠 거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자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럼 대신 똑같은 개인데 어떤 남자가 그 똑같은 종의 개를 산책시키고 그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저 개가 같은 개일까? 그러면 둘이 뭐 부부 사이인가? 아니 닮았나? 남매 사이인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론은 허무하게 자기가 이사를 가게 됐다. 이렇게 끝맺음이 나는 이야기였거든. 이 허무 맹랑한 엔딩을 누나가 아직도 기억해. 왜? 내가 진짜 여러 번 들었거든, 그 팟캐스트를. 내가 그 사람이랑 그냥 같이 조깅을 같이 간 기분이야. 왜 그래? 거짓말 안 하고 진짜 누나가 한 50번 들은 것 같아, 이 에피소드를. 누나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겠지? 반복이야, 반복. 지겹지? 그래도 반복해야 돼. 초보자 때는 다양하게 많이 들어야 된다고 막연히 생각하잖아. 근데 그 반대야. 내가 잘 아는 내용의 똑같은 문장을 끊임없이 계속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신기하게 내가 태어나서 처음 듣는 문장이야. 근데 그 문장이 완전히 잘 들리는 응용 능력이 생긴다. 아는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힘, 진짜 믿어봐. 자, 그럼 두 번째로 LC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거, 바로 받아쓰기야. 받아쓰기가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말은 아니야. 받아쓰기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거든. 일단 안 좋은 방법 두 개부터 알려줄게. 첫째, 긴 문장을 모두 한 번에 받아 적으려고 하는 거. 두 번째, 토막으로 협소하게 계속 들으면서 끊는 거. 이 두 가지는 별로 좋지 않은 받아쓰기 방법이거든. 자, 그럼 우리는 이 안 좋은 방법에 정확히 반대로 하면 되겠지. 첫째, 긴 문장을 모두 다 받아쓰기 하는 건 좋지 않다고 했잖아. 받아쓰기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볼게. 토씨 하나 안 빼먹고 정확히 들으려는 거잖아. 아니 왜 그러니까 더, 온, 앳 이런 걸 다 완벽히 잡기 위해서 받아쓰기를 하는 거잖아. 그렇다면 완벽히 들어야 하는 게 짧은 문장일까 긴 문장일까? 우리 토순이 토돌이들 혹시 시험 보러 간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한번 생각해봐.
시험을 다 보고 나오면 왜 사람들이 막 기억해야 되잖아. 아, 그 몇 번이었지? 이렇게 기억을 해내는 문제들이 몇 개 있거든? 아, 그 파트 3에서 남자가 여자한테 영화 보러 가자고 한 문제에서 표 문제 정답 뭐지? 아, 그 파트 4 무슨 독서 모임 회비에 관련된 단어에서 오답 보기가 뭐였더라? 이렇게 이제 내용을 어렴풋이나마 기억해내거든? 왜냐? 파트 3, 4는 문장이 길잖아. 문장이 길수록 대강의 스토리가 그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문장이 길면 거기에 나오는 핵심 단어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엮어낼 수 있는 거야. 즉 완벽하게 막 전치사, 반사 이런 거를 다 듣고 이해할 필요가 없는 게 긴 문장이야. 그러면 파트 3, 4처럼 문장이 긴 파트 같은 데서는 받아쓰기 방법이 맞지 않은 거지. 차라리 대화를 들으면서 핵심 단어를 종이에 메모하는 거, 뭐 그건 효과적일 수 있어. 근데 그 긴 거를 단어 하나하나하나 안 틀리려고 막 적을 필요는 전혀 없는 거지. 자, 그럼 반대로 문장이 짧으면 받아쓰기가 어때? 완전 필요해. 받아쓰기는 파트 1, 파트 2 이렇게 짧은 문장에서 하는 게 아주 적절한 거야. 왜냐? 짧은 문장은 핵심이 응축돼 있거든? 촘촘하고 완벽하게 듣기를 잡아줘야 돼. 그럼 앞으로 토순이 토돌이들 파트 1, 2에서 틀린 문제 리뷰할 때 받아쓰기 하고 싶으면 한번 해봐도 좋겠어. 자, 근데 아까 누나가 하지 말라고 했던 거 두 번째 뭐였지? 기억나? 바로 잘게 쪼개서 협소하게 듣는 거 하지 말라 그랬지. 만약에 내가 1번부터 10번까지 파트 2 문제를 다 받아쓰기 한다고 칠게. 만약에 잘 나가다가 3번에서 막혔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럼 보통은 3번만 구간 반복해서 계속 듣는단 말이야. 내 귀 들릴 때까지. 그런 걸 이제 블랙홀 리스닝이라고 하거든. 마의 구간 같은 거지. 이상하게 안 들린다 싶잖아? 50번을 넘게 들어도 진전이 없어. 특히 이거 한국어의 이 말처럼 들리는데? 하는 생각이 심겨지잖아? 100번을 들어도 거기서 못 태어나와. 블랙홀이야 완전.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신기하게 다른 문장을 듣고 넘어올 때 갑자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하는 경우가 있거든. 다른 문제 갔다가 이 문제로 돌아오니까 새로운 관점으로 봐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안 들리는 구간에 집착하면서 막 구간 반복 돌리지 말고 1번부터 10번까지라면 쭉 통으로 들어봐. 못 적은 부분이 있다. 일단 공백으로 남겨두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그렇게 1번부터 10번까지 통으로 한번 돌렸어. 그렇게 최소 3번에서 5번까지 통으로 돌려, 통으로. 내가 근데 5번을 통으로 들었어. 받아쓰기를 했어? 그런데도 못 적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5번을 들었는데. 그 부분은 무조건 스크립트를 보고 어떤 단어였는지 확인하고 쉐도잉해야 돼. 그거야말로 쉐도잉이 무조건 필요한 문장이다. 알았지? 자, 그럼 마지막으로 누나가 LC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거 알려줄게. 바로 RC랑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아니 뭐 LC가 RC보다 점수 따기 쉽다고 막 그런 소문이 있던데. 내 친구도 LC 점수 대박 나가지고 막 졸업했는데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야? 근데 물론 일부는 맞는 말이거든. LC가 RC에 비해서 뭐 점수도 후하고 뭐 소위 운빨 이런 것도 있긴 있어. 근데 여기서 우리 토순이 토돌이들이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LC가 대박이 나려면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 베이스는 깔려 있어야 되거든? 여기서 기본 베이스는 단어야. 누나는 지금 단어를 말하고 있어. 노랭이 단어장을 내가 막 70% 이상 알고 있잖아? 거기에다가 그 소위 대박달까지 만난다? 그럼 LC 대박 기대해볼 수 있지. 근데 일단 어휘력을 그 정도로 다지는 게 사실 뭐 쉬운 일은 아니잖아. 시간도 꽤 걸리고. 물론 우리 토돌이들은 마음 급한 건 알겠지만 일단 지름길로 가려면 지도는 볼 줄 알아야 돼. 그 지도가 바로 최소 기본기야. 내가 만약에 목표 점수가 500점에서 600점이야. 그럼 노랭이 뭐 70%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열심히 외우고 또 누나가 알려주는 LC 스킬 막 적용하고 하잖아? 그럼 단시간에 그 점수 뭐 기대해볼 수도 있어. 오케이. 근데 내 최종 목표가 700점 이상이야. 그럼 이제 LC뿐만 아니라 RC 실력을 같이 끌어올려줘야 되는 거지. 특히 LC에서 긴 문장 있잖아. 파트 3, 4처럼. 그런 긴 문장은 이 청취 실력에다가 독해 실력이 같이 개입이 되거든. 자, 그럼 우리 토순이 토돌이들의 독해 실력을 간단히 한번 테스트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봐봐. 자,
이거를 딱 보고 아 영어를 이렇게 읽는 거야. Construction of the Kent Gym has been approved. 그럼 이미 이제 독해를 안 하고 있는 거지. 왜? 영어를 영어로 읽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읽는 거야. 읽는 거지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는 거지. 자 그럼 완전한 독해는 영어가 우리말로 튀어나와야 돼. 그럼 우리 토순이 토돌이들이 집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해보는 거야. 보고 영어를 보고 우리말로 뱉어. 근데 인터벌이 길어. 공사 이러잖아? 그럼 독해가 약한 거야. 근데 독해를 잘하는 사람들은 딱 이거 딱 보자마자 켄트 체육관의 건설이 승인되었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거든. 또 however the structure 이미 영어를 영어로 뱉고 있기 때문에 그건 독해가 아니야. 독해 아니야. 그럼 내 독해를 확인하는 방법은 영어를 한글로 뱉어보는 거. 그러나 그 건물은 더 이상 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원래 계획된 장소에 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나와줘야 돼. 이게 내가 말하는 독해야. 이렇게 영어를 영어로 읽는 게 아니라 영어가 모국어로 곧바로 돌아올 수 있어야 돼. 이게 안 되잖아? 그럼 파트 4는 아마 50%도 안 들릴걸. 애쉬랑 알씨는 특히 긴 문장에서는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라는 거 명심하고 내가 평소에 파트 3, 4처럼 긴 문장 듣기가 잘 안 된다 라고 하면 무조건 독해력을 잡아야 돼. 알았지? 하나부터 열까지 클릭 클릭! 토스나 토돌아, 오늘 15탄은 여기까지 준비해봤는데 아,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이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하고 있었는지 이제 깨달았지. 이제라도 바로 잡고 다시 시작하면 돼. 일단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절대 늦지 않았고 방금 누나가 강조했지만 애쉬랑 알씨 둘이는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거 그거 잊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영업부 장선배랑 문법 공부도 열심히 해줘야 돼. 자 앞으로 누나가 알려준 수많은 LC 스킬들로 열토해야 돼. 응원할게. 안녕. 토스나 토돌아 자 울 준비해. 누나가 한나부터 열까지의 시리즈는 이거를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에는 또 어떤 컨셉으로 돌아올지는 완전 기밀이야. 그건 이제 미리 스포일러를 하지 않을 거지만 그동안 정말 이 우리 토순이 토돌이들을 내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내가 정말 모든 영혼까지 끌어올려서 열심히 가르쳐준 거야. 그러니까 영상만 보고 끝내지 말고 꼭 열심히 복습, 적용해서 정말 졸업해야 돼, 얘들아. 알았지? 얘들아 열심히 하고 행복해. 행복해야 돼.